결국 투자는 수단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투자를 왜 하는데,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면. 이제는 좀 투자 관련해서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뭐 주식 지금 투자 인구 1300만 명이라고 하고 네. 정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하고 1년 사이에 500만 명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는 그래도 주식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대표님 이거 동의하실까요? 어렵다라는 말이 작년만큼 수익이 안 난다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주식 인구,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그 코로나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번 폭락이 2008년 폭락이랑 다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정보 채널들 확산, SNS의 확산 이후에 나온 첫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008년 이때는 뭐 신문으로 보고 뭐 주변에 듣고 정도밖에 없어서 투자에 대한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은 유튜브로 저 같은 사람들이나 다른 분들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투자를 통해서 뭐 잘 된 사람, 안 된 사람의 스토리가 이제 바로 눈앞에서 내 옆 사람이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 굉장히 낮아지고 좀 더 이렇게 캐주얼해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원래 투자하는 분들끼리만 이제 투자를 하면은 아 뭐 옛날엔 똑같다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투자를 작년에 처음 하신 분들, 재작년에 처음 하신 분들은 원래 이런 것만 보다가 사실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뭐 지금 한동안 좀 투자 시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서 뭐 작년 재작년 같은 큰 재미를 몇 년 동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사업 쪽이나 컨텐츠 쪽, 지금 돈이 몰리고 시대의 흐름이 옮겨가는 쪽에 지금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같은 뭐 약세장에서는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약세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약세장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내가 지금 투자 여력을 다 투자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약세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떨어져서 뭐 싸게 사면 좋다지만 싸게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현금도 종목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현금을 다 써버려야 되는 강박을 없애고 내가 1,000만 원 있으면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해버려야 나는 투자하는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식 종목이다. 그럼 시장이 계속 약세일 것 같으면은 현금이라는 종목 혼자 꿋꿋하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현금이라는 주식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막 폭락하거나 이런 게 왔을 때 조금씩 이제 줄 수 있고, 그때도 막 와 많이 떨어졌다 몰빵 이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B2는 지금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 저라면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네. 항상 대표님 보면 장기 투자 중요성 강조하시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하실 때 조금씩 사서 멀리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이런 뭐 특정 종목이지만 그런 데는 뭐 주가가 계속 그대로 뭐 전혀 큰 변동 없이 10년 내내 가는 그런 데들도 있는데, 뭐 장기 투자 그래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장기 투자라는 게 결국 그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묵혀두면은 수익이 난다 이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10년을 봤을 때 한국전력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 성장해 있을 회사인가, 그 사업 모델 자체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 회사인가 봤을 때 한국전력은 당연히 10배, 100배 클 회사는 아니죠. 그럼 당연히 장기 투자의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몇 배의 수익을 기대할 대상은 아닌 거고, 근데 10년, 100년을 봤을 때 한전이 망하지는 않을 회사다 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목적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회사에 그냥 투자하고 싶다라는 목적이면은 뭐 한전도 좋은 장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10배 이상,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회사에다가 장기 투자를 해놓는 게 이제 그런 전략이고, 무조건 기간만 장기라고 해서 장기 투자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다 장기 투자를 하냐가 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옛날에 이제 다 물어보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앞으로 1년, 앞으로 내일은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지금보다 쌀까 비쌀까를 물어봤을 때 다 지금보다는 엄청 비쌀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면 장기 투자 비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장기 투자를 이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동안의 움직임을 다 무시하고 결국 마지막에만 그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아니면 지금 있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이 10년 뒤에 봤을 때 지금보다 커 있을 것 같아, 작아 있을 것 같아, 아마존 이거 봤을 때 작아져 있을 것 같아, 커져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1년 뒤 전망을 사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10년 뒤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질문으로 그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셨잖아요, 투자에. 네. 이게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해오면서 항상 안 좋게 보는 사람은 항상 안 좋게 봤고 좋게 보는 사람은 항상 좋게 봤는데 이제 가격에 따라서 누가 누구의 목소리가 힘을 얻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계속 주춤하고 네. 좀 불안불안할 때는 계속 이제 내가 말했잖아 비트코인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어? 그런가? 약간 목소리 힘을 얻기 시작하고 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무조건 이거는 뭐 1억, 10억까지 간다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그거는 사실 들은 사람이 휘둘리기 때문인 것 같고 저는 이더리움을 사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인데 비트코인은 일단은 상징성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유물이잖아요 렐릭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일 의미가 있는 역사의 처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2100만 개가 이제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격 상승을 예견을 했을 때는 아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그 다 무시할 수 없는 네. 없을 수가 없고 금지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힘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전 세계 세계국급으로 갈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데 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은 또 모르기 때문에 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근데 1%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한 건데 이제 뭐 13년에도 비트코인 붐이 있었고 17년에도 비트코인 붐이 있었고 뭐 21년에도 붐이 있었는데 이번 붐이 저번과 다른 점들은 기관들이 대거 많이 진입을 했다는 점 뭐 적어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있어서 안정적이게 되긴 했지만 옛날만큼 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판인데 기관 투자자들까지 들어오면 더 커질 거야 라는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옛날만큼 폭발적인 상승을 점점 기대할 수 없어질 거예요.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도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력이 많지만 매력적인 게 더 많이 생겨버린 시점에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매력적인 거는? 콘텐츠 쪽. 네. 그럼 아까 이더리움도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비트코인은 약간 가장 심플하고 좀 우아한 간결한 코드의 약간 정점에 있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가장 복잡성의 끝에 있는 그런 거고 비트코인은 이미 10년 전에 완성된 계속 거의 많이 대부분 바꾸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더리움은 계속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바뀌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결제라는 하나의 기능만을 갖고 그걸 안정적으로 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 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은 코딩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 코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더리움 토큰 이제 사실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네. 이 토큰인 거고 지금 뭐 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비견할 만한 정도로 기술적으로 좀 되거나 레벨이 올라온 코인들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좀 그 네트워크 효과를 오랫동안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럼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때는 네. 뭔가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 시점을 대충 어느 정도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 시점을 1년 뒤에 난 팔겠어 왜 1년 뒤인데? 그러니까 결국 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사실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알 수 없는 얘기들이고 1년 동안 들고 있는다는 것도 저는 365번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 내가 살까? 더 살까? 더 팔까? 아니면 갖고 있을까?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항상 내가 지금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현금화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어 놓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관성으로 투자하지 않고 지금도 어제와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내가 유지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시점을 정하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매력도를 보고 판단해서 지금 원래 크립토가 제일 큰 시대의 흐름이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더 큰 파도가 있네? 뭐 이제 스타트업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상장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결국 투자는 수단이잖아요 저희가 뭐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더리움 투자한다고 해서 이더리움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나는 테슬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테슬라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고 결국 투자를 왜 하는데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런 수단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 어느 시대의 흐름에 타는 게 올라타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고 쿨하게 그때그때 잘 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국내 주식을 좀 많이 하셨던데 네.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시나요? 그때는 사실 제일 보이는 지표가 사실 제가 또 그때 신문을 계속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제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국내 주식이었고 그리고 주변 이제 직장인 동료분들의 이제 심리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2000 깨졌을 때 거의 풀매수를 다 하셨어요. 이미 바닥 시멘트 바닥이다 하면 1900이 깨졌을 때 와 이건 다이아몬드 바닥이다 하면서 빚까지 해가지고 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아 떨어졌구나 하고 그때부터 좀 시작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 몰빵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몰빵을 하셔서 많이 수익을 못 얻으신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저도 이제 조금씩 나눠갖고 네. 처음에 1900 됐을 때 한 5% 1800 됐을 때 한 10% 이렇게 조금씩 점점 늘려가면서 그래야 이제 똑같이 분할 매수를 해도 무릎에 좀 잡히게 평균이 점점 비중을 높여가 그런 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뭔가 그때는 국내 주식을 제일 좀 잘 시장의 심리를 판단하기 쉬웠기 때문에 왜냐면은 투자가 뭐 정치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결국 심리학이거든요. 제가 보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시 심리학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가장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주식이었고 국내 주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딱 났을 때 아직까지 조금 많이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던 곳들에다가 이제 많이 미국 주식에도 넣고 하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의 비중은 더 큰 편이세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저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아예 없으세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사실 해외 주식 붐이야 2020년에 다 시작했지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피부에 안 왔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 제일 정보에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영어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커뮤니티 레딧을 읽거나 아니면 뭐 기사를 읽거나 뭐 그런 걸 뭐 블룸버그 그런 걸 보거나 그런 걸 할 때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좀 불리함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그 문화를 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신문도 영어 신문도 계속 보고 어느 정도 영어도 편하게 될 정도가 되면은 미국 주식을 하기 되게 국내 주식이랑 크게 막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아니라 뭐 한국으로 번역된 기사나 한 하루 이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글 같은 것도 커뮤니티에서 뽑은 거 번역해가지고 번역투로 이제 해온 글들도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들을 보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좀 이해도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정보를 얻는 소스는 어디세요? 저는 투자를 시작할 때 뭔가 딱 하나의 조그만 정보를 갖고 시작하지는 않고 뭔가 시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뜰 거는 뭐고 그런 거를 보는 데 집중하고 그 안에서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딱 있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죠. 뉴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도 저는 대부분 영어로 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많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우리나라에는 약간 슈카월드 같은 뉴스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해주시는 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해외에도 그런 뉴스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뭐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뭐 한국 신문, 미국 신문, 한국 유튜브, 미국 유튜브 이런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다 일단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또 주식에 막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처음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빨리 시작해보는 거. 일단은 무조건 빨리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고 발을 좀 담궈놔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주식 공부할 거야. 올해 나는 주식 좀 수익 내볼 거야. 하다면은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책만 읽지 말고 일단은 주식을 돈을 좀 넣어야 책을 읽게 되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동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이제 넷플릭스 말고 틱톡처럼 하라는 말이 일단 자기 쪽에서 일단 작은 거라도 해봐라. 네. 앱이라도 깔아봐라. 약간 아이디라도 만들어보고 그런 거. 올해 뭐 참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장 어떻게 보세요? 올해 장은 사실 모르죠. 저는 단기랑 장기 전망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어차피 시장에 따라 너무 달라요. 왜냐면 컨텐츠 시장만 두고 본다면 아 올해 너무 좋고 네.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 쪽이나 뭐 다른 쪽 뭐 석유 이런 건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네. 올해 장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큰
여기 안에서도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기 때문에 네. 뭔가 제가 답변할 만한 내공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컨텐츠주는 오른다. 컨텐츠주라는 건 또 결국 컨텐츠 시장 안에서도 상장되어 있는 극히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 시장이 뜬다고 해서 컨텐츠주가 오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주, 전자주 이런 거는 결국 큰 전자시장 내에서 극히 일부 대한민국에서 극히 일부 또 상장된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약간 좀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상장된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뭔가 딱 떠오르는 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스타트업 투자? 비상장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앱이나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쪽을 세워 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부동산은 안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부동산은 안 하고 집도 그냥 월세로 네 혹시 뭐 그러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충분히 부동산 투자하셔도 될 자산일 텐데 그러니까 제 자산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약간 거기에 좀 많은 비중을 또 쏟아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투자나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과 좀 그런 미래를 보는 그런 재미에서 좀 찾는데 부동산은 뭐 제가 그런 강점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굴리시는 진짜 막 300억대, 400억대로 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그쪽에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뭐 대출 같은 것도 막 그 이상 막 받으시는 그런 능력도 되게 있으시고 그런 노하우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거 하는 건데 저는 그쪽은 오히려 저는 사업 쪽에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 항상 저도 이제 대표님 그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건물 투자보다는 배당주 투자가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당연히 건물 투자가 좋은 상황도 있고 배당주 투자가 좋은 상황도 있는데 시기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쪽은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맞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주식 그때 당시에는 배당주 그래서 금융주들이 굉장히 또 싸고 배당률이 또 높아갔어가지고 막 6-7%가 이제 연 나왔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은 거의 1-2%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뭐 레버리지를 또 하고 하다 보면 건물에 또 그 자산 가치 성장 또 따지면은 사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희 한정수 대표님 모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정말로 성공한 자산가가 되신 스토리서부터 또 투자하시는 방법까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